뉴픽 시간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만나볼 분은요. 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달달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고막 요정이죠. 치즈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치즈입니다. 제가 이 치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11년 4인 밴드로 데뷔를 했고요. 보컬 달총 씨가 솔로석에 나서면서 또 1인 활동을 쭉 이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명곡도 진짜 많잖아요. 제가 보자면요. 뭐 대표적으로 뭐 좋아해, 네. 뭐 마들렌 러브 네. 이런 노래들로 이 공방 여친 이런 수식어도 얻고 있고요. 자, 그래서인지 역시 OST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. 뭐 갯마을 차차차, 기상청 사람들 등등등 또 굉장히 많았고요.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도 다양한 활동으로 또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. 진짜 대단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예. 네. 자,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. 이 달총 씨. 네. 이름이 너무 제가 봤을 때 귀여운 거예요. 뭔가 총총 네. 뭔가 이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좀 특이해요. 네, 이게 무슨 그쵸? 뜻이 있을까요? 각자 좀 예명을 짓기로 했었었는데 네.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단어가 네. 뭔가 디귿이나 약간 뭐 키읔, 치읔 이런 게 조금 저한테는 네. 좀 중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달총 어때? 라고 물어봤는데 그 팀원들이 그냥 어? 너 그거 해! 그냥 이렇게 이제 해서 달총이 됐거든요. 아, 그래요? 제 생각에는 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아, 그냥 좋아 좋아. 네. 괜찮다 괜찮다 네.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전적인 그래도 뜻이 들어 있었네요. 예, 네, 근데 네. 이제 짓고 나니까 네. 굉장히 좀 귀엽고 그러니까요. 사실 이 이름으로 이 나이까지 이렇게 활동할 줄을 생각을 못했는데 네. 네, 그래도 뭐 네. 아니요, 제가 오늘 또 첫 인상 이렇게 보자마자 네.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. 아유.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, 총총 너무 귀엽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런 달총 씨를 다들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. 드디어 10개월 만에 새로운 싱글로 돌아왔습니다. 우! 네. 자, 이번 앨범 무슨 컨셉이에요? 이번 앨범 이제 제목은 우리 머금던 바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온 곡이고요. 네. 약간 여름, 뭐 바다. 청춘, 이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네, 다양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곡입니다. 사실 저도 이제 신곡을 바로 들어보긴 했거든요. 역시 치즈는 치즈다. 이 달달한 음색 덕분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진짜요? 예.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이 신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남녀가 이제 그 한 장소에 네. 그 바다라는 장소에 가서 지난 사랑을 좀 추억하면서 이제 그리워하는 드림팝 기반의 약간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리고 이 방송일 기준으로 해서 한창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하고 네. 계실 상황인데 네. 아마 이 기다렸던 팬분들께는 굉장히 행복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콘서트의 컨셉도 있으시겠죠? 굉장히 조금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긴 해요. 네. 그래서 못 본 만큼 네.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총 4일을 하고 여름이다 보니까 또 그쵸? 이제 좀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조금 커버를 하기도 할 것 같고 네. 그리고 얼굴을 못 보여드린 시간 동안 그래도 좀 써놓은 곡들이 있거든요. 네, 그거를 또 좀 미공개 곡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. 와, 제가 네. 너무 부러워요. 저도 가고 싶어요. 오세요, 오세요, 오세요. 그러니까 네, 가도 돼요? 네.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제작진들한테 나도 가고 싶다, 가고 싶다 했더니 또 이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네. 특별한 시간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. 네. 뮤픽을 위해서. 그렇죠. 네, 뭘 준비해 주셨죠? 약간 그 콘서트 맛보기로 네 조금 이제 좋아요. 노래를 조금 몇 개 골라가지고 네. 네 왔는데 예 예보해 오늘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하던데 왜 머리 위 길을 잃은 먹구름들이 I'm in Madeleine love.
웃으며 걸었던 너와 내 발 흠뻑 빠지던 빛을 머금던 바다 나를 머금던 너야 계속 보고 싶어서 날 보던 네 얼굴 그려놔 우릴 머금던 바다 나를 머금던 너의 예뻤던 두 눈 감사합니다. 와 역시 고막 여친. 아 진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걸 너무 찐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영광이고 진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진짜 많은 분들도 직접 이 콘서트장에 가셔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콘서트에 오시면은 더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오세요. 너무 부럽습니다.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달총 씨 노래 중에서 이 좋아해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게 치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이기도 한데 1인 밴드가 되고 나서 처음 선보인 또 이 곡이기도 하잖아요. 그쵸, 싱글곡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좀 남다른 의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이제 혼자서 이제 보여드린 곡이었는데 그 곡 자체도 사실 좀 사운드적으로 되게 좀 비어 있고 제 목소리에 조금 집중을 더 하실 수 있도록 약간 만든 곡이어서 근데 또 그게 잘 됐어요. 그 당시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되게 의미가 깊죠. 자 그리고 앞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다양한 아티스트분들과도 다양한 또 콜라보를 하셨잖아요. 아, 네.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콜라보도 있나요? 엠플라잉의 이승엽님 있잖아요. 네네네. 네, 최근에 그 천지어프튜어로 되게 또 이제 연기자로 좀 성장하셨더라고요. 그쵸? 근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무대를 율동 같은 그 춤도 있었어가지고 연습을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음방에서 너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약간 얼굴은 웃고 있는데 발은 스텝을 밟고 있는 약간 그런 기억이 조금 남습니다. 이게 내 몸이 맞는지 네. 약간 이런 느낌으로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럼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콜라보가 있을까요? 어차피 안 될 거 아는데요. 브루노마스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그 콜라보 선포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예, 예. 꼭 이루어지길. 자, 그럼 이쯤에서 드디어 이번 신곡의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노래 제목처럼 시작하자마자 이 파도가 이렇게 비추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. 네. 이 반짝반짝거리는 바다가 아름답던데 어디 해변이었어요? 이제 저희가 찍었던 장소가 아마 동쪽에 그 성산일출봉 있는 그쪽에 약간 해변이었는데요. 네네네. 운명처럼 너무나 날씨가 좋아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요. 맞아요. 제주도 바다가 또 너무 아름다우니까 잘 담겨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뮤직비디오 초반에 또 달총 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뭔가 막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계셨는데 뭐 무슨 장면이에요? 까메오로 조금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장으로 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.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 그렇군요. 그런데 이제 곧바로 지혜은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요즘 뭐 SNL이나 예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잖아요. 네네네. 예, 어떻게 섭외가 된 거예요? 원래 사실 되게 팬이었어요.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그런 연기들을 보고 너무 이제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감독님한테 이제 제안을 드려서 이제 연락이 닿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출연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죄송하죠. 왜요? 촬영이 되게 이제 뭐 바다의 여러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 아직 그 바다에 들어가기가 그 막 엄청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제 몇 번 빠지는 장면도 있고 이제 그래서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그랬군요.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지은 씨와 유장희 씨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근데 뭐 둘이 막 오토바이도 같이 타고 바다도 막 같이 놀러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요즘 뭐 MZ여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자마자 놀 수 있나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진 찍어줄 때 두 사람이 교복 입은 과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. 아 맞아요. 원래 두 분이 아는 사이인 거죠?
그쵸, 그쵸. 이제 어렸을 때 알던 사이였는데, 아.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갔는데, 우연치 않게 이제 아. 만나게 되면서, 하면서 이제 같이 또 이제 추억을 이제 회상하면서 보내는. 아. 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밤바다에서 예은 씨가 이제 유리구슬을 꺼냅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장희 씨도 초반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유리구슬을 꺼내서 봤거든요. 네. 이 구슬도 뭔가 의미심장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? 그 유리 구슬 자체가 어쨌든 이제 비춰서 보면은 지금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랑 이 유리 구슬이 투영하는 거랑 이제 모습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진짜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시선을 조금 담아내고 싶어서 네, 그런 유리 구슬을 좀 쓰게 되었어요. 그렇군요. 자, 네. 그리고 또 다시 과거 장면이 나오는데요.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편지와 귤을 줬는데 뭔가 이게 뭐 거절을 당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울고 있어요. 네. 그건 무슨 장면이에요? 그 이제 차였죠. 네, 아, 예, 이제 아. 말 그대로 차였어요? 네, 이제 러브레터와 함께 이제 귤을 아. 줬는데 네. 네, 이제 잘 성사라고 하기 좀 뭔가 아. 네, 잘 이제 뭔가 이제 만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약간 쓸쓸하게 이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요, 네. 이제 예은 씨가 뮤직비디오 첫 번째 장면처럼 똑같이 이제 캐리어를 끌고 네.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오거든요. 네. 그러면 막 달총 씨가 엄청 반겨줘요. 네. 앞서 그럼 그 장면들이 회상인 건지 네. 상상인 건지. 네. 저도 사실 그거를 막 뭔가 이거다라고 이제 뭔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네. 약간 좀 열린 그런 것처럼 조금 저는 제가 사실 그 치즈 그 뮤비가 조금 그 제 입으로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잘 된 게 많아요.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알려진 게 많은데 네. 저는 항상 조금 열린 결말을 좀 좋아해요. 네,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많은 거를 조금 듣고 싶어서 네, 약간 좀 열려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사실 이번 뮤직비디오도 보니까 뭐 과거와 현재가 계속 막 교차되는 장면들도 많고 네. 뭔가 그림도 되게 아름다워서 진짜 저는 이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네. 바랍니다. 촬영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것도 있을지도 궁금해요. 저는 카메오로 출연하지만 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뭐 반겨드리고 이제 뭐 그림 그리는 모습 아. 정도 나왔지만 네네네. 저는 감정을 잡고 있었어요. 감정 보였어요. 네. 그래요? 그냥 보였어요.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덧칠하실 때. 아, 예. 네. 그런 나는 주인장이다. 약간 예. 약간 이제 그리고 그 옷도 다 제 옷이고요. 아, 진짜요? 네. 그 흰 옷이랑. 예. 네. 그 이제 약간 게스트하우스의 느낌을 좀 이제 내고 싶어가지고 네. 그 제주도 가보시면은 좀 다 에스닉하게 입으시잖아요. 네, 네. 근데 그렇게 입으면 좀 너무 리얼리티할 것 같아서 네 그냥 이제 조금 평범하게 했지만 그런 것도 다 제가 준비하고 아 그랬습니다. 아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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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. 감정부터 의상까지. 네 내가 사장님 뭐 입을까 어떻게 와. 손을 맞이할까 다 하나하나씩 다 머리로 세세하게 해가지고 네 연기 열심히 했으니까요 봐주세요. 예 아,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 신곡과 뮤직비디오에 더 빠져드는 네,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달총 씨의 노래 를 듣다 보면 뭔가 마음이 치유가 되고 굉장히 힐링이 되고 뭔가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. 네. 앞으로도 좀 어떤 방향으로 음악을 만들고 싶으세요?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일상에 조금 스며들 수 있는 대중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뭐 맨날 보는 똑같은 장면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뭔가 기분 좋게 그리고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여도 저는 너무 하다는 이제 마음이 들고 네. 그런 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 노력을 앞으로도 좀 할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번 활동에 또 계획도 있을까요? 음원 내고 이제 단독 공연도 이제 하지만 그 뒤로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로운 음악이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. 공연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. 네,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, 네.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. 이번 콘서트도 잘 마무리하시고 아, 네. 또 앞으로의 또 공연들과 활동도 제가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치즈의 신곡 뮤직비디오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지금까지 치즈였고요.
우리 머금던 바다 그리고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우리 머금던 바다 큐. 여전히